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빵의 도시 충남 천안에서 연휴 이틀간 빵빵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. 빵을 콘텐츠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지면서 전국의 빵 애호가들이 몰렸습니다. 김건규 기자입니다. 빵 애호가들이 모인 빵지 순례단 출정식과 함께 축제 시작을 알립니다. 진심을 굽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빵빵데이 천안. 코로나19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궂은 날씨에도 빵지를 돌아보는 순례단 신청 인원이 전국에서 2,300여 개 팀 7천여 명으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. 아, 일단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천안에 이제 유명한 다양한 빵집들이 모여 있어서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. 굳이 순례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네 빵집의 빵을 맛보는 빵 마켓, 호두과자 굽기, 쿠키 아이싱 등 빵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아이들에겐 즐거운 체험입니다. 호두 만들 때 재밌었고요. 파 동글동글 할 때 재밌었어요. 천안시는 영이 두 차례 들어가는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정해 매년 전후 이틀간 축제를 열고 있는데 반응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. 참여 100여 개 동네 빵집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빵을 선보이고 10% 할인 판매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. 지금 업소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건강한 빵과 맛좋은 빵들을 소비자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반응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빵빵 콘서트 공연이 펼쳐지고 건강한 빵 만들기 베이커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 작품을 선정 전시할 계획입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